자, 오늘은 경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도 정리, 노트 정리랑 필기 위주로 할 거예요. 일단은 경도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는데, 경도 한 시간마다, 한 시간의 시차가, 15도마다 한 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그랬어요. 다 필기해 볼까요? 자, 우리 노트를 다 폈죠. 뭐라고? 저기에서. 뭐라고? 360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360도 나누기 뭐예요? 하루죠.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 H라고 쓴 거예요. 이게 15도 발생하게 돼요. 그죠? 경도 뭐예요? 경도 15도. 15도 쓰세요. 마다 뭐예요? 1시간. 시차가 발생해요. 시차가 발생해요. 그죠? 시차가 발생해요. 세계 표준시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우리가 배운 건 그거밖에 없고요. 날짜 변경선 배웠어요. 경도 180도 선이라는 거 정도만 배웠어요. 또 여기에 있는 거는 날짜 변경선은 동경 180과 서경 180도니 만나는 경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뭐라고?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해요. 쓰세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해요. 써주시고요. 썼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 지도가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런던이 보이죠? 런던. 그지? 런던을 기준으로, 이거 북극이야, 여기가. 그지? 반대에는 날짜 변경선이 있어. 좀 구불구불한 게. 그죠? 지구가 어디에서? 서에서 동으로 자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요렇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공전도 반시계 방향이고, 서에서 동으로. 표준시는 본초 좌우선에서 동쪽으로, 동쪽,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으로 15도, 그치, 15도. 여기 30도니까 이 반을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본초 좌우선에서 15도 이동할 때마다 한 시간 빨라지고.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뭐 지구가 어떻게 자전한다고? 서에서 동으로. 뭐라고?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것도 알아. 다 모아 봅시다. 이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전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자, 빨리빨리 쓰세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은 세계 표준시는 경도, 영도를 기준으로 하죠. 시차는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발생하죠. 아는 거죠?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죠. 그죠? 우리나라랑 영국은 시간차가 얼만큼 발생해요?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영국이죠? 우리나라가 뭐라고? 몇 도를 쓴다고? 135도를 쓴다라고 그랬죠? 동쪽에 있죠, 우리나라는. 그지? 135도야. 135도란 말이에요. 135도 나누기 뭐 해야 돼요? 15 해야 되겠죠? 15 하면 이거 뭐예요? 9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얼만큼 더 빠른 거예요? 9시간 빠른 겁니다. 9시간이 발생합니다. 9시간. 이게 틀린 거고. 뭐라고? 우리나라예요. 여기다 우리나라라고 써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9시간이 빨라요. 알겠어? 자, 그거 하나 봤고요. 지금은 이건 나중에 풀 거니까 이 문제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필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회전해요. 자전하는 거죠. 태양은 동쪽에서 먼저 볼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각 지역의 표준시는 본초자오선에서 뭐예요? 저기 아까 나왔죠. 동쪽으로 15도 가면 1시간씩 빨라지는 거지. 서쪽으로 15도 가면 늦어지는 거 맞죠? 답은 3번이었어요. 그죠? 본초자오선 서쪽으로 갈수록 해가 나중에 떠. 아무튼 본초자오선 동쪽으로 갈수록 1시간씩 빠르다. 이거는 여기에서 본 거야. 이 말이야, 저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림 AD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거 런던이니까 이게 본초자오선이에요. 경도 영도선이고 이 뒤에, 그지? 동경 180, 서경 180에 지금 날짜 변경선이 보여요. A는 뭐예요? 날짜 변경선. B는 본초 자오선 맞아요. C를 서쪽이니까 서경, 동경이라고 하지요. C에서 D로 이동하면 본초 자오선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하루가 늦어질까요? 에이선을 기준으로,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은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나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아까 적어놨잖아. 맞아? 이거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것들이야. 알았어? 알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일 수밖에 없네. 맞지요? 어? 나머지가 맞으니까 4번이라는 거네. 우리 실전 문제에서는 이런 경우에 4번이 답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 그지? 몰라도. 그러면 C, 우리가 지금 이제 답을 알고 나서는 C에서 D 쪽으로, 이쪽으로
동쪽이에요. 이거를 넘어갈 때는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라진다라는 거죠. 여기 아까 주어가 있었는데 뭐가 빨라진다라고 했던 거야? 표준 시는 그지? 주어가 표준 시는이에요. 여기가 주어가 표준 시는이었어요. 표준 시는 주어가 알았지? 표준 시가 아무튼 절로 갈때 빨라지는 거야. 지금 결론은 이 동쪽으로 간거 아니야? 맞아요?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이걸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빨라지는 거야. 알겠지? 빨라지는 거야. 일로 가는 게 빨라지는 거야.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 135도 여기. 알겠지? 여기까지도 풀었어. 표준시. 우리나라는 세계 표준시보다 135니까 9시간 빠르다라는 거 봤어. 이거 맞는 거야. 그지? 적어놨어. 세계 표준시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 맞아.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같은 표준경선 사용해. 일본도 135도 써. 동경. 각 국가의 표준시는 표준경선에 의해서 결정돼. 맞아. 우리나라가 135도에 안 살아. 동경 132, 독도가 동경 132야. 그지? 그 우리나라 아니거든, 거기가. 근데도 그걸로 쓰잖아. 맞잖아요. 그게 그 말이잖아. 맞죠? 중국과 같이 동서 길이가 길면 여러 개가 아니라 중국은 하나 사용한다라고 그랬어.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고. 그지? 답은 5번이었어요. 중국은 베이징을 기준으로 하나를 써요. 이 베이징을 기준으로 베이징이 딱 정확하게 120에 있는 게 아니야. 표준경선을 사용하는 거야. 왜? 15도씩 떨어지는 게 표준경선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은 A선, 날짜 변경선이죠. 날짜 변경선을 여긴데 옳은 것을 다 동그라미 쳐봐라 라는 거야. 두 개가 맞고 두 개가 틀리네요. 자,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날 리가, 그죠? 그리니치 천문대 지나는 건 본초 좌우선이고 이건 날짜 변경선이니까. 동경 180, 서경 180이 만나는 곳이죠? 이건 맞죠. A선을 기준으로 낮과 밤, 낮과 밤? 그냥 날짜 변경선이야. 그지? 야, 아니야. 그지? 맞아요? A선에서 동쪽에서 서쪽. A선의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서쪽이지? A선을 기준으로. 그지? 서쪽이고, 여기가 A선의 동쪽이 될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일로 간다라는 거지, 일로. 맞아요? 일로 가면 날짜를 하루 더 해줘야 돼요? 일로 가면? 맞을까?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써야 되겠네요. 요걸 필기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필기할 거냐면, 이렇게 간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 경우를 먼저 할게요.
하는 거야. 이게 더 하는 거야. 알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더 하는 거야. 알았어? 쓰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해야 될 것 같아. 빨리라면. 봤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봤어. 이건 봤어요. 자, 기억 니은에 알맞게 연결한 거. 동경 135를 표준경선으로 사용하는 서울하고 동경, 서울과 동경 150을 서울과 동경 135를 하는 서울하고 동경 150을 사용하는 시드니. 지금 시드니랑 동경은 얼만큼 차이나? 15도 차이 나죠. 그저 얼만큼 차이가 나? 1시간이에요. 더 큰 게, 숫자가 큰 게 더 빠른 거죠. 맞아요? 시드니가 더 빠르죠. 시드니가 더 빠르니까 시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니까 빠르게 해야 되겠지? 그죠? 자,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베이징보다 빠른 표준시. 베이징이 수도 12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120 나누기 15 하면 뭐니? 120 나누기 15 하면 뭐야? 뭐야? 자연수로 떨어져요. 8이에요? 왜냐면 135가 9니까, 그지? 빠른 거는 뭐예요? 이쪽에 베이징과 날짜 변경선 사이에 있는 도시들이지. 서울, 도쿄, 시드니가 될 거예요. 그죠? 쉽지요? 맞아. 위지도를 참고해서 알맞은 시간을 찾으래요. 우리나라는 동경 135를 하고 독일의 베를린은 동경 15래요. 베를린은 동경 15고 우리나라는 135예요. 우리는 영국 런던과 비교하면 9시간이 빠르고요. 얘는 1시간 빠르겠죠. 맞아요? 그러면 둘 차이는 얼만큼 나는 거야? 얼만큼 나는 거야? 8시간이 빠르죠. 맞아? 8시간이 빠른 거야. 베를린하고 비교하면. 베를린이 지금 8월 15일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시니? 이게 실전 문제죠. 자, 풀기를 해야 되겠지? 뭐라고? 8시간 빠른 나라예요. 8시간 빠른 나라를 찾아냈어요. 그죠? 8시간 빠른 나라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뭐라고? 8월 15일 오후 5시예요. 어디가? 독일의 베를린이요. 베를린이요? 베를린. 그러면 한국의 서울은 이게 몇 시니? 바꿔봐라 라는 거죠.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여덟 시간을 하는 거죠. 시간. 그지? 5시에다가 오후 5시니까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시가 되죠. 17시죠. 맞아? 17시죠.
17시에다가 17시로 바꿔준 다음에 8시간을 더해 줄 거예요. 8시간을 더해주면요. 7시간을 더하면 24시간이 될 거예요. 그죠? 하루를 받아 올릴 거고요. 맞아요? 7시간이죠. 1시간이 남죠? 맞아요? 1시가 될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 넘겨서 얘는 어떻게 돼요? 16일이 되겠죠. 얘는 당연히 공한시니까, 그지? 공한시니까 얘는 오전이 될 거예요. 실전 문제예요. 알겠지? 얘는 뭐 8월이겠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게. 자, 시차를 보도록 할게요. 서경, 동경, 뭐 이런 게 있어요. 바르게 설명한 것은 A의 표준시가 가장 빨라요. 얘는 뭐예요? 뭐랑 비교해야 돼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나누기 15를 하세요. 나누기 15를 하세요. 나누기 15도를 하는 거야. 15도예요. 응? 15도를 하면 얘는 3 나오죠. 얘는 1 나오죠. 얘는 우리나라예요. 9예요. 8 아니에요. 자, 얘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른 거고요. 얘는 영국보다 1시간 빠른 거고요. 얘는 영국보다 3시간 느린 거예요. 얘랑 얘는 4시간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지 알지? 자, A의 표준시가 가장 빠른 게 아니라 C가 제일 빠른 거예요. B는 A보다 4시간 빠른 거예요. 알았죠? C는 B보다 8시간 빠른 거겠지. 그지? C는 A보다 자그만치 12시간이 빠른 걸 거예요. 그죠? A와 C는 12시간 차이 맞죠? 할 만해? 저, 할 만해요. 자, 저 문제집에서는 볼일 다 봤고요.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많이 준비했는데, 응?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예요. 서울은 동경 이잖아, 그지? 이스트죠, 그지? 동경 135고 이 웨스트는 서경이죠. 로스앤젤레스는 LA는 120도를 쓰죠. 120은 뭐예요? 135가 9시간 빠르는 거잖아요, 그지? 맞아요? 얘 120은 8시간이에요, 그지? 8시간 느린 거죠? 맞아? 얘는 영국보다 8시간 느린 거고 얘는 9시간 빠른 거야.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는 요렇게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되고, 런던이 기준이야. 얘가 9시간 빠르고 얘가 8시간 빠르니까 이두 개를 더한 뭐예요? 17시간이에요. 쉽지? 요렇게 해서 바보같이 틀려오면은 아, 속 터지죠. 어디가 기준이다? 런던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은 런던보다 9시간 빠른 표준시 사용하는 거 맞죠? 런던과 12시간 시차가 나는 곳은 그 반대겠죠? 맞아? 180도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지? 경도 180도, 동경, 서경 180도겠죠. 로스앤젤레스는 런던보다 8시간 느린 거죠. 맞죠? 런던에서 동쪽으로 15도 갈수록 런던이죠. 런던에서 동쪽이 어디야? 어디가 동쪽이야? 이쪽이, 런던에서 동쪽이 이쪽이잖아. 그지? 맞아? 이게 동쪽이잖아.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는 거잖아. 그지?
동쪽으로 15도 갈수록 한 시간 빠른 시간 맞죠? 그죠? 위그림에서 시차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웰링턴하고 앵커리지예요. 웰링턴하고 앵커리지예요. 웰링턴하고 앵커리지. 이것만 해도 17시간이었는데 이거랑 이거를 갑니다. 알겠지? 어떻게 계산한 거야? 웰링턴은 12시간하고 뭐지? 이게 몇 시간이지? 130. 9시간이지? 135니까 9시간이잖아. 9시간 느린 거고 12시간 빠른 거고. 그래서 12시간 더하기 9시간 해서 21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웰링턴은 런던보다 얼마큼이라고? 12시간 빠른 거예요. 빠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거였어요. 여기가. 응? 요렇게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지? 요기예요. 시간이 가장 빠른 도시는? 이 날짜 변경선 바로 여기에 있는 도시지. 여기 도시 이름이 보여? 도시 하나도 없지. 시드니 하나 있네. 글씨가 있는 건. 그지? 답은 시드니예요. 알겠죠? 맞잖아. 여기 도시 이름이 없잖아. 캐롤라인 섬? 섬은 도시가 아닌가 보네. 여기 캐롤라인이 없잖아. 그지? 그지? 객관식이니까 시드니 맞아요. 세계 표준시를 나타낸 건데요. 우리나라가 3월 7일 오전 9시에요. 로스앤젤레스의 시간을 구하래요. 우리는 로스앤젤레스가 뭐예요? 서경 120이에요. 다시 한번 넘어올게요. 우리나라가 3월 7일 우리나라요. 아, 다음 시간에 하죠. 시간이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